이거는 170에 248짜리 커버 만들기.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는 교보자가 있을 거예요. 유리판이 편하니까. 자, 불필요한 데는 일단은 잘라서 정리를 좀 이렇게 해두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제가 설명을 해 놓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은 서로 맞물리는 부분들이 접어지는 선에서도 딱 맞아요. 하고 접어지는 데 들어간 데를 한 번씩 잘라주고 가운데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을 한두번 정도에 오리세요. 나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요 판을 또 써요. 요 판을 쓰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접어서 튼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. 날개. 한번더 칼선을 줍니다. 그래서 잘 접어져서 붙여지게. 한 번에 이렇게 싹 접어지게. 이렇게 딱 접어지게. 접어지게. 자, 그 다음에 이것부터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. 밑에가 있어야겠네. 이렇게 해서 글루건을 잘하고 잘 접합이 되고 빨리 건조가 될수 있게 한 다음에 아까 칼살을 한번더 줬기 때문에 잘 접어지고 잘 붙어져요. 이렇게 몇번 하면 바로 붙습니다. 그래서 칼선을 한번더준 거예요. 자, 이렇게. 끝에 부분이 잘 붙어야 돼요. 끝에 부분이. 이렇게. 이렇게 겹쳐짐으로 해서, 겹붙여짐으로 해서 튼튼해지는 거예요. 종이가. 이렇게 끝부분들은 잘 이게 본드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. 접어주시고, 펴주고, 다시, 이렇게, 이렇게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각을, 또 초점이 안 맞네. 이 사각 부분은, 여기 접합 부분은, 오곡본드로 해도 되고요. 자신 있는 사람들은 글루건으로 하는 게 여기서는 그렇게 큰 두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글루건이 튼튼하게 잘 붙거든요. 딱 맞게 되어 있어.
딱 맞게 이렇게. 자, 하나. 여기 있으면 반대. 튀어나오면 안 돼요. 잘해서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드가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붙이고 하는 이런 게 팁이에요.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고. 안에 내용물만 잘 만들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능숙하게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. 튀어나오지 않고 강하고 깨끗하게 붙게 글루건을 이렇게 칠하는. 이렇게 잘. 이 부분이 떨어졌네. 이게 합재가 된 거라 아무래도 잘 떨어져요. 근데 나중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지요. 이렇게 해서 트리가 만들어졌어요. 이것이 액자 위에 조금은 꽉 맞게 들어가줘야 돼. 이렇게 꽉 맞게. 여기서는 1mm가 굉장히 큰 치수기 때문에 잘 그걸 맞춰야 돼요. 오케이. 자, 그 다음 전면 유리 대용 보호창, 거기에다가 빳빳한 투명 비닐을, 두꺼운 투명, 조금은 두껍죠. 재본 용지, 재본에 보면은 쓰는 거 있잖아요. 그 빳빳한 그 투명한 것이 있는데, 자, 본드를 칠합니다. 칠하는데 이쪽 밖으로 50본드는 쭉 이제 밀리게 되거든요. 이거를 붙이게 되면은. 그러니까 안쪽 부분에다가 톡톡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쭉는 식으로 이렇게 50본드를 한 바퀴 돌리고요. 이것을 넣게 됩니다.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랬을 경우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. 본드가 밖으로 발렸을 때 그걸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좀 보이고 하는, 아우 여기가 튀어나왔네 저도요. 이런 거 안 하게 조심해서 하세요. 자, 이런 거를 안 보이게 하면 좋은데 또 한 번은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만 해도 깔끔합니다.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놔두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것이 전면 이렇게 액자에 껴지죠. 이런 식으로 딱, 그죠? 자, 그 다음에 보조 테이프 있을 거예요. 보조 테이프. 보조 테이프를 반으로 딱 맞게 일단은 살짝 접으세요. 보조 테이프를 살짝 8개가 있을 거예요. 8개가 있으니까 8개를 살짝 이렇게. 여기 구석을 할 거거든요. 구석을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잘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백색 보조 테이프를 붙여줘서 조금 더 마감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지금 딱 맞춰서 이렇게. 자, 이제 보조 테이프를 붙여 나가는 거예요. 구석에다가 테이프를 뜯어서 잘 맞춰서 당기는 듯이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
이 테이블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. 이걸 함으로써 해서 외곽이 이렇게 뜯어질 일은 거의 없지요. 이 테이프가 그 부분을 잘 막아주죠. 뜯어지는 부분을 얘가 보호를 해준다고. 자, 이제 보조 테이프를 붙여나가는 거예요. 부엌에다가 테이블 뜯어서 잘 맞춰서 당기는 듯이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 이 테이블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. 이걸 함으로써 해서 이 외곽이 이렇게 뜯어질 일은 거의 없지요. 이 테이프가 그 부분을 잘 막아주죠. 뜯어지는 부분을 얘가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. 보호를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라이트 박스용 액자라든가 뭐 이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.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선물용 박스로도 할 수도 있고 라이트 박스로도 할 수도 있고 일반 그 입체적인 작품들 그 액자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해서 이 액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종이 액자를 이렇게 꽉좀 들어맞아야지 꽉 들어맞잖아요. 이 정도 꽉 들어맞기 때문에 보기에도 더좀 각이 딱 나와배고 견고해지면서 예뻐. 액자가 알았어요? 되게 이쁘잖아. 선물용 박스라도 이쁘잖아요. 그죠? 자,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멀티 액자예요. 멀티 종이 액자. 우리는 이 액자를 앞으로